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제주에는 아직 동물 장묘 시설이 없는데요. 한 민간업자가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가스 판매 업소 옆 나무와 수풀이 무성한 부지. 지난달 한 사업자가 연면적 580여 제곱미터 규모의 동물 장묘 시설을 짓겠다며 제주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곳입니다. 하지만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업 부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140m의 요양병원이 있고 20여 가구가 사는 마을도 28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물 장묘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2조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인감밀집 지역과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화장 냄새와 분진 피해는 물론 사업 부지 바로 옆에 가스 판매 시설도 있어 사고 우려도 높다며 허가가 나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누출은 조금씩 다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에 하나 불씨가 잘못돼가지고 하면은 진짜 대형 사고가 터지는데 이시 행정에서는 이거를 다 무시하고 지금 사업자 편에 들어가가지고. 하지만 제주시는 건축 허가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2조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허가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예, 초기 그게 좀 이렇게 낮고 또그 나무로 주변이 전부 이런 형태,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그 마을, 앙크레 마을, 예를 들어 앙크레 마을 그쪽에 그런 차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전국의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모두 75곳.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제주와 서울, 대전 빼고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애월읍 어음리에 공설 동물 장묘 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고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서 빨라도 올해 말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6만 3천여 마리지만 등록에 반려동물을 감안하면 9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더 늦기 전에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